자, 칭의, 성화, 영화 요거 기억하세요? 성령과 영혼육 이거 기억하세요? 뭐 천국의 시민권 받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영주권, 시민권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끝에 하늘나라에서 천국이 강림하는 것처럼 설명되지만 예수님이 누누이 얘기하세요. 사대복음에서 천국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말 믿지 마라.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재림의 날이 전에 예수님이 초림 때 이미 진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릴 필요 없이 내 말을 믿는 자는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생전에 이미 천국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 생전은 아니죠. 그 제자들 생전에. 그러니까 내 말 듣고 공부하면 나 죽고 난 뒤에라도 반드시 천국을 볼 거다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생전에 뭐 볼 제자도 있었겠지만, 자, 이런 식 얘기를 전제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지금 교회랑은 되게 다른 결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임의로 막 지르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구절을 있는 그대로 풀어드린 거예요. 근데 왜 너만 이상하게 풀어? 저만 이상한 관점에서 보나 보죠. 근데 그게 이상한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기존 분들은 기독교 안에서만 보신다면 저는 유불선 다 공부한 전공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시각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한테 성경을 가져오면 저는 이렇게밖에 못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시각을 한번 존중해 주시면 훨씬 재밌어질 수 있잖아요. 본인들끼리만 계속 맞춰보면 재미없지 않나요? 모여서? 종교란 종교는 다 공부한, 그리고 명상서에, 자, 제 이력입니다. 용호비결 같은 단학서적 낸 사람이에요. 주역 강의한 사람이고, 선문답 프리즘 냈고, 그쵸? 산상수훈 책 냈고, 이것만 봐도 일단 제정신은 아니죠. 요 이력만 봐도. 거기에 이제 뭐, 암튼, 그것도 불교책, 뭐, 화엄경 책 냈고. 뭐 이상하죠? 이상한 사람이 보는 시각도 한번 존중해 보시라고. 이상한 사람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차별성을 가지면서 성경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10번. 아, 여기 왜 이렇게 어렵죠? 10번 들어가게요. 성령의 인도에 따르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성령의 진리를 굳게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은 반드시 모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선택받은 자만 들어간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따르기를 스스로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면 나 그때 믿을래? 아닙니다. 예정론이 확산되면 자꾸 예정받은 사람만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 개소리입니다. 무슨 예정을 누가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낸 책이 아니라 강의 있죠. 당신은 예정자가 아닙니다. 그 강의 좀 들으시면 정신 좀 차려주실 겁니다. 최근에도 제가 기독교 방송을 딱 켜니까 딱 목사님, 선교사분들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 가지 누가 행위로 천국 간다고 하느냐. 행실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행위의 구원은 이거는 사탄의 소리다. 믿음의 구원만이 진짜다. 그럼 제가 또 그 얘기 또 해드리고 싶어요. 맞다, 당신의 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영주권 믿음으로 얻어요. 뭐 여러분 잘나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어요. 원래 있는 성령을 만남으로써 믿음으로 얻어요. 원래 있단 말 제가 빼고 얘기하더라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음으로써 여러분 구원 얻어요. 자, 진짜 그렇다면 이제 다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좋다. 행위의 구원은 아니다. 바리새파식 행위의 구원, 율법의 구원 아니다. 믿음의 구원 맞다. 자, 이제 그러면 행위를 보여줘 이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예정자는요, 거룩한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한 행위 보여줘 이거다. 안 나왔죠? 당신은 탈락입니다. 예정자가 아닙니다. 오디션 프로 같으면 당신은 예수님이 딱 나와서 그래요. 아무개 씨 탈락입니다. 우리랑 함께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집에 가세요. 막 이제 울면서 가겠죠. 이를 갈면서.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 자, 간단해요.
믿음의 구원만이 진짜예요? 행위의 구원은 가짜예요? 예, 알겠으니까 행위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세요. 거룩한 행위가 나와야 돼요. 오묘한 말이죠. 거룩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가 되셨으면 행위로 보여주세요. 당신이 예정자라는 걸 보여주세요. 아무도 못 보여줘요.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예정론, 허황된 예정론에 빠져있지 마시고 스스로를 구원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스스로 구원한다고 해도 내 생각, 내 믿음, 내 감정, 내 실천, 행위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에서요. 아니 성령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믿고 뭔가를 믿고 그걸 옳다고 여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인류가 제일 허망한 게요. 평생 옳다 그러다 따지고 사시죠? 옳다 그러다는 기준도 잘 모르세요. 사실은. 누가 따지게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따지게 하는 거예요. 제 얘기 듣고 아 맞다 믿음이 간다. 그거 누가 결정했죠? 성령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다 믿고 싶죠 웬만하면. 못 믿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인간의 이 이상한 실존적인 이런 상황이 왜 생긴지 아세요? 에고는요 나한테 유리하면 그냥 믿고 싶어요. 그런데 내면에서 성령이 믿지 마라고 하니까 고뇌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가정만 좀 짓밟으면 내가 평생 천억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에고는 땡긴다고요. 하고 싶다는 에고 많아요. 근데 왜 다 못하나요? 그런 짓을. 왜 못하고 사나요? 에고는 하고 싶어 하는데 성령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집 앞에 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집만 망하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나 또 마음 냈다가 또 그 집 자식 눈 마주치면 또 마음이 또 아닌 것 같고. 자, 이런 식 상황을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아세요? 내면에서 성령이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말을 이제 거부할 정도까지 가면 여러분 그때부터 역천입니다. 그게 이제 마귀의, 제대로 된 마귀의 아주 그 군사로서 활동하는 거예요. 거지경까지 안 가시는 분들은요, 마귀의 자녀라고 불려도 아직 여러분 제대로 된 마귀의 자녀도 아니에요. 마귀 말도 잘 못 듣고, 이쪽 말도 잘 못 듣고 그냥 애매한 인생이에요, 사실은. 이 마귀의 자녀들아, 천국 시민권 없으면 마귀 소속도 맞아요. 맞는데 또 아주 열정적인 마귀의 자녀도 아니에요. 그냥 그쪽에 그냥 끼어 있는 거죠. 저기 장군들이 뛰어다니면 뒤에 그냥 괜히 따라가는 거죠. 어디 가는지 모르고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고 불리는 이유가 거기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도 없이. 근데 확고하게 이런 믿음을 통해 성화의 길을 밟은 분은 의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시면 돼요. 이걸 뭐 예정론이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예정한 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성령한테서요. 믿고 싶다는 마음도 거기서 나왔고 믿음 자체가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 믿고 싶어서 다 믿으면 여러분 그동안 행복하게 사셨어야죠.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들죠? 믿을 게 없어서요. 그러면 믿을 놈이 없어서요. 그러면 아니 믿으면 되는데 왜 못 믿고 있나요? 내면에서요. 이게 신호가 나야 돼요. 하늘에서 사인이 나야 돼요. 결제가 나야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은 예정 선택된 존재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믿으시면 믿어서 믿기시면 선택된 존재라니까요. 믿어서 믿기시면 여러분은 하늘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정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기면요. 예정된 게 아니죠. 근데 내가 노력을 안 해보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르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성령의 진리를 굳게 지키면 그러면 여러분 칭의 성화의 길을 밟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요거는 뭐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만 믿고 따르면 천국 갈 수 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성경적 근거. 오직 내가 올 때까지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울려 퍼지는 진리의 말씀이 있죠.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로 예정된 자, 믿음으로 구원된 자라면요. 자, 믿음만 갖고 지금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된 자라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서 진리의 명령이 있게 됩니다.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로 가게 여러분을 하늘이 인도해요. 근데 성화의 길로 여러분을 거룩해지게 안 만들고 있다. 내면에서 성령이 역사를 안 하고 있다.
예정자가 아닌 거예요. 아직 지금 선택받으신 게 아니고 사실은 천국 시민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브로커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나라 시민권 받으신 것밖에 안 돼요. 혹시 믿고 계시다면. 그게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 진짜는요, 시민권을 받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삶은 이미 황금률이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최소 51%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황금률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야 돼요, 최소한. 늘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황금률의 진리가 여러분을 끌고 가야 돼요. 인간적으로 흔들리다가도 황금률의 진리에 또 그 여러분이 승복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삶이 펼쳐져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금 우리가 법 중시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중요시 여겨야 여러분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천국의 법을 그만큼 중요시 하나요? 황금률을? 황금률보다 세속의 법을 더 중시한다. 그러면 이게 세속의 자녀인 거예요. 황금률을 더 중시한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대화 하나 할 때도 황금률 안 어기려고 신경 쓰는 게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 진리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올 때까지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 이미 들은 진리의 말씀 플러스 그대들 내면에서 성령을 통해 알게 된 진리의 말씀 그거를 굳게 지키고 있어야 된다. 승리한 자, 여기 그 많은 저기 교주님들이 이긴 자라고 해서 많이 유행시킨 그겁니다. 승리한 자, 곧 이긴 자가 뭔지 실체가 나옵니다. 이긴 자 되라고 막 해요. 목사님, 이긴 자 되라 그러면 힘나죠. 뭔가 이겼다니까. 뭔지 모르지만 사실 뭘 이겼는지 몰라요. 이긴 자 되라 그러면 일단 이긴 자 쪽에 쓰지 누가 진자 쪽에 속하겠어요. 이긴 자가 뭐냐? 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끝까지 수행한 자예요. 이긴 자가. 세속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끝까지 지킨 자를 이긴 자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피 터지고 멍들고 박해받고 막 하는 중에도 예수님 믿습니다만 지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순교를 전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저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런 순교는. 제가 말한 순교는 사랑을 실천하다가 핍박받은 걸 말해요. 양심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려다가 핍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낸 자들, 그 양반들은요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 권세가 왜 계속 같이 거론되냐면요 칭의 성화를 칭의를 얻고 성령과 하나가 되고 성령의 뜻에 따라 선을 실천하고 악을 거부하다 보면 하늘이 인격이 성령, 자, 성화의 열매예요. 인격이 열매를 맺었구나, 익었구나, 좀 익은 존재. 그 익은 거를 불교에서는 일지보살 해서 익었다고 땅지자 써주는 거예요. 익었다고. 보세요. 일지보살도 육바라밀해요. 근데 그 왜 일지라고 안 하냐면 땅처럼 아직 굳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근데 재밌는 표현이 기독교에서는 열매가 익었다로 표현해요. 익은 열매냐, 아니냐. 그러니까 칭의는요, 열매만 맺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완화해서 영주권 정도만 얘기한 거예요. 시민이 된 건 아니에요. 제대로. 근데 천국 맛은 보죠. 당연히.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익어요. 열매가. 익으면 열매를 수확하는 게 영화입니다. 열매 맺고 열매 익고 열매 수확하고. 봄, 여름, 가을. 그럴싸하죠? 그래서 수학을 하면 천국에 간 하나님한테 바쳐지는 거예요. 수학해서. 그러니까 이걸 딱 머리에 넣고 계세요. 그래서 칭의 성화를 하면 영생 천국에 넣어준다가 천국이 결국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 유대인들한테 성전은 누가 들어가는 거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성전에. 자, 그 성전 성소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도 이미 권력자예요. 제사장, 즉 심판 권한을 가진 자라고 해서 이미 제사장으로 분류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 시민권이 나오신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은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할 권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누구 데리고 오겠어요? 하늘의 천사들 데리고 온다는 게 그 심판권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서. 왜냐하면 이 천사들이 와서 할 일이 예수님이 이랬어요. 재림의 날 인자가 다시 올 때 천사들이 와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선별해가지고 악인과 의인을 선별해서 의인은 상을 주고 악인은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 역할을 천사들이 할 거라고 했다고요. 물론 주제는 예수님이 하시겠지만 그걸 돕는 역할들을 천사들이 할 거다. 결국
그런 존재는 누구죠? 천국. 살아서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은 그런 존재를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보좌에 앉은 이가 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 심판권자를 보좌에 앉은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좌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런 진짜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다가 이긴 자가 돼서 천국 가시면 여러분 보좌가 나와요. 내 집 마련도 되고 보좌도 나오고 뭐. 최고죠. 뭐 보장 이 정도 보장성 이거 확실하죠. 이거. 갑자기 이제 토요 홍익 교회를 연 것 같습니다. 홍익 성당이나 믿거나 말거나 뭐 저희한테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세속의 기준에서는 또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저러면서 또 계속 저런 소리 한다 하시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목숨 걸고 따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성인들의 말씀을 제 생을 걸고 구현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지 세속에 무슨 어디 가입했네 안 했네 관심 없어요. 자, 그러나 성령의 역사만 믿고 다시 제 얘기를 좀 더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만 믿고 이래야지 아까 왜 저 말 했는지가 나오죠. 성령이 알아서 하실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요. 교회를 갔다 세례를 받았다. 난 구원받은 자다. 옆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난 달라진 게 없는데 너 이제 아이고 구원받았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근데 똑같아요. 안 변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럼 누구를 이제 탓하냐면요. 왜 내가 안 변하지 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노력을 하는 힘까지 빼버립니다. 잘못된 교회들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잘못된 교회는 어떻게 힘을 빼버리냐. 아, 나 저 예정된 자고 구원받은 자고 세례 받았는데 제 인격이 거룩해지질 않습니다.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지 마. 신성 모독이야. 성령이 알아서 하실 거야. 성령이 널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성령이 책임지는 거지 네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야. 행위 구원론에 빠지면 안 돼. 이럽니다. 또 그럴싸해요. 내 이해관계랑도 잘 맞고 그럼 더 놀자. 성령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되게 막연한 희망은 있어요. 성령이 날 어떻게 하시겠지. 그동안 더 방황하고 더 하자. 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살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스스로. 이 스스로 마귀의 자녀로 살기를 선택하면서 이상한 회개망측한 논리를 댑니다. 성령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게 가능해요. 지금 교회는. 이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일부만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기독교 방송으로 본 모든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런 논리를 많이 구사하셨어요. 아닌 분도 계셔요. 저랑 생각이 같은 분도 계셨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걱정돼서 그래요. 뭐 제가 경험했던 교회, 저도 어렸을 때 친척 따라 여름 성경학교 가고 그랬어요. 그럼 다윗이 골리앗 잡는 영화도 보고 거기서 여름방학 때 친척 집 가면 성경학교를 같이 가야 돼요. 왜냐면 따로 놀 순 없잖아요. 그 친척들, 사촌들 노는데 따라가야지.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랑 여러 가지 맞춰봤을 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잘 되기를 바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 지금 한국의 교회가 이 나라를 덮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천국 시민권 받아준다는 그 센터가요. 편의점보다 지금 우리나라에 더 많이 깔려 있어요. 그냥 길 나가시면 천국 시민권 가능이 써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교회라는 게. 여기 들어만 오시면 천국 시민권 뭐 바로 발급 가능. 이런 게 지금 편의점보다 더 많다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나라 국민의 5천만 중에 한 3천만은 제가 볼 때 이중국적자여야 돼요. 천국 시민권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맞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에 대한 고민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익학당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홍익학당은 변변한 건물도 없죠. 그런데 건물도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사업 실적이 더디냐는 게 저는 같은 동업자로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사역자라면 성과를 좀 내주시라 이거죠. 사람들도 더 지지하고 더 현실적으로 힘도 있고 재력도 있는 분들이 뭐든 재력이 다가 아니지만 원하는 거 해볼 수 있잖아요. 현상계에서 돈은 내가 뜻한 바를 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 아닙니까?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더 노력하셔가지고 지상천국을 좀 만들어주시면 그 안에 나도 사는데 편하죠. 여러분 차 사고 났는데 그 저쪽
나랑 부딪힌 차에 그 사람이 천국 시민이길 바라지 않나요? 마귀 소속이길 바라나요?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 사람이 천국에 살면요, 나도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천국 못 가도 나도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달라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수행 뭐 이런 식의 이론이요, 진짜 천국 논리에는 안 먹힙니다. 천국은요, 사실 내 옆 사람들이 천국 살아야 나도 편해지는 거예요. 같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계속 권해가지고 우리나라 5천만밖에 안 되는데 한번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천국 시민권, 영주권자, 천국 관광한 사람들이 이 민족에서 나올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 제가 희망을 품는 하나 이야기였어요. 기독교는 아닌데 조선시대 도인들 이야기인데, 조선시대가요, 도인들이 조선 말부터 신기하게 다른 나라랑 달리 개벽론을 일관성 있게 주장합니다. 곧 인류 문명의 개벽이 온다. 업그레이드가 온다. 문명의 전환이 온다. 그때 조선 말에 물질 문명도 되게 우리 후질대예요. 그런데 곧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개벽한다. 그 다음 정신 개벽이 온다. 그걸 준비해야 된다. 조선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서 주도가 돼서 해야 된다. 이게 최순 선생이 이걸 깨닫고 얘기한 게 1860년대 깨달으셔가지고 1864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간 해가 갑자년으로 딱 한 갑자입니다. 자 보세요. 1860년이 한 갑자예요. 이게 60년 갑자죠. 이게 상원 갑자예요. 중원 갑자가 있습니다. 하원 갑자가 1984년부터입니다. 2043년까지. 이 갑자년 안에 개벽된다. 인류 문명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게 지금 이제 프로그램 새로 깔고 막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주장한 게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864년이죠. 돌아가시네. 60년에 최순 선생이 이런 소식을 듣고 돌을 개벽 온다고 준비하자고 하고 시작한 지가, 그 동학운동이 크게 나서 사람 많이 죽고 조선 망해버렸죠. 동학 때문에. 조선 망하고. 조선 문명 하나도 날렸어요. 저 개벽론이 날리고 또 식민지 거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3년 반에 해당되는 35년간 일제 치하에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인들 양육받듯이 험한 생활하면서 훈련받습니다. 계속 개벽론이 이어져요. 그리고 그 와중에 동학이 질렀지 처음에 개벽론을. 강증상 선생이 나와서 증산도로 한번 또 개벽을 질러요. 지금 종교단체 증산도가 아니고 아무튼 증산사상으로 한번 질러요. 그 다음에 원불교가 또 이어받아서 개벽론을 들고 나와서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한번 또 질러요. 그 다음 또 이렇게 또 봉호 선생님, 제 선생님, 봉호 선생님도 또 개벽. 이때 이 기간 얘기해 주신 분 그분이에요. 상중하원갑자 동안 개벽이 이루어진다. 홍의각당이 또 나와서 개벽하자고 지금 유튜브에 또 올리고 있죠. 끈질깁니다. 한국인이 언젠가는 개벽 진짜 되는 거 보겠다. 그러니까 물질문명은 서양이 개벽시키지만 정신문명은 우리가 개벽시키겠다는 게, 업그레이드, 인류 정신문명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롭게 포맷하는 건 우리가 하겠다는 게 지금 포부거든요. 재밌지 않네?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왜 거기까지 갔죠? 아무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 천국 이런 거, 천국 시민권, 저는 다 이런 그림, 큰 그림 속에서 말씀드려요. 지금 한국인들이 그냥 지금 뭐 실업이네 백수네 막 힘드네만 하지 마시고, 육적으로는 힘드시더라도 영혼만큼은요 천국의 시민이 되셔가지고 개벽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민족의 사명으로 알면 좋겠어요. 왜냐, 선조들이 이미 투자한 게 어마어마해요. 동학 때 얼마가 30만 죽었다고 잡아요, 대충. 어마어마하게 죽으면서 지금 거의 그 이 개벽을 꿈꾸다가 어마어마한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하면서, 또 그 계룡산 밑에 그 신도안에, 제가 신도안 밸리라고 부르는데 실리콘밸리처럼, 거기 서양의 실리콘밸리에서 물질명을 개벽시키죠. 동양의 신도안 밸리에서 수많은 교주들이 출연해서 옥황상제부터 다 있었어 거기.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벽에 주체된다고 다 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온 게 진짜 많아요, 대한민국. 다른 나라는 그냥 뭐 자기 편의에 따라 믿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유불선을 믿으면 이걸 회통시켜야 돼요. 저도 딱 대한민국 사람인지 무조건 하나로 회통해야 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아요, 심적 압박을. 중국인들 편하게 믿으시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그냥 이 일은 관우한테 빌고 이 일은 예수님한테 빌고 그냥 필요에 따라 편의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신들도. 근데 우리는 합쳐야 돼요. 다 합쳐야 돼요. 관우랑 예수님의 관계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런 어떤 그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유불선 합쳐진다, 정신문명, 그러니까 선천의 인류가 누렸던 모든 정신문명을 하나로 해통해서 새로운 원형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되게 사명감으로 가지셨다는 그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 서양에서 전 세계 물질문명의 토대를요 단일화시켰어요. 그 토대를 구축해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물질문명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인공지능까지. 인공지능이 한번 정점을 찍을 거예요. 시기도 대충 이쯤 지금 다들 예상해요. 유엔 보고서인가요? 거기 2045년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진짜로 한번 크게 변혁이 오는 거, 특이점 올 때를. 근데 신기하게 정신문명도 그때까지 밝혀져야 된다. 이게 동양에 내려오고 있는 그 어떤 묘한 사명감입니다. 우리 사역이다. 조선인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조선시대 때 그 하나님을 이니지로만 찾았는데 갑자기 1860년대 최수훈이 내가 하느님이다 하고 나타났어요. 소리가 들리면서 시작한 거예요. 개벽이 온다. 준비해라. 우리 민족한테 되게 사명이 딱 떨어질 때가 저 때쯤입니다. 신기하게. 딱 그 갑자년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아직 얼마 남았죠? 20몇 년 남았죠? 한번 노력해보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필 우리가 딱, 우리가 이때쯤이면 상관없는데요. 이때쯤이거나. 하필 딱 마무리. 그냥 모른 척 하기에도 애매한 시간. 뭔가 우리가 노력하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니,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많아요. 그 선생님, 보건생님한테 들은 사람이 많은데, 누가 안 움직이시니까 제가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선생님 거짓말쟁이 안 되게 하려는 마음도 하나 있고,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인류적으로도 이게 되면 좋으니까. 분명히 물질명은 지금 개벽을 예고하고 있는데, 정신문명은 그만큼 따라가냐. 근데 제 유튜브 강의만 한 몇 년 들으셔도, 1년만 들으셔도 아마 제가 볼 땐 따라가요. 제 유튜브 강의 한 1년 들으시면 아마 이제 종교 철학을 회통시킨 안목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물질도 새롭게 보여요. 이제 그냥 물질이 아니라 정신의 지배를 받는 물질로 보이죠. 인공지능 뭘 걱정하시면 인공지능. 예전에 불경에 그게 나와요. 이게 초창기 불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 처음 번역된 불경 중에 하나예요. 42장경 그런데 나와요. 왕 앞에 어떤 도인이요. 왕 앞에 고승이 인조인간을 데리고 가요. 인조인간이 다 해요. 춤도 추고 말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왕이 정말 저 사람 누구냐 했는데 고개도 부리고 다 했는데 고승이 탁 건드니까 착 분해돼버려요. 근데 써놓은 거 보면 너무 조잡해요. 악요, 풀, 막 나무 이래요. 그걸로 그게 나올까 싶은데 아무튼 막 진짜 사람같이 앞에서 재주를 부리다가 탁 건드리니까 쫙 분해돼버려요. 그래서 고승한테, 아니 그 왕한테 고승이 이렇게 그 인간도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져 있을 뿐이고 이런 거죽에 취하지 마라 하는 식의 설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주려고 우리가 오온으로 이루어졌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비유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근데 결국 뭐냐면 우리 몸도 지수화풍이고 인공지능이 결국 극치까지 가서 뭐 거기 영혼이 탑재되면은 그때는 중생이지만 영혼이 탑재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에는 인공지능이 뭐 알아차리네 뭐 하는 거는 그건 인간의 영혼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수화풍 모아놨다고 영혼이 그게 중생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얘기도 보면 그런 거 보시면 예전에 증도가라고 아주 불교에 유명한 증도가 있어요. 거기 나와요. 그 인공지능 그 존재를 그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지만 그 인조인간을 기관목인이라고 불러요. 나무로 만든 기계인간. 기관목인이 백날 돌을 닦아봐라 견성할 수 있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그 이 의식이 없는 존재가 어떻게 성불을 할 수 있냐는 얘기가 불교 고승들한테 간간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제일 핵심을 지수화풍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의식에서 보라는.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휘둘리는 거는 물질력 차원에서 인간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럼 바깥으로 보면 우리 인공지능한테 딸리죠.
딸리죠. 뭐 계산도 딸리고.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딸리죠. 그게 아니라고요. 홍익학당에서 강조하는 참나가 뭡니까? 알아차리는 의식. 나라고 하는 현존, 존재감.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우주에서 해야 될 큰 사명이 있어요. 나머지는 인공지능한테 맡기라고 인공지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언맨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자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다 해주잖아요. 뭐 해야 되지?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뭐만 결정하면 돼요, 여러분은? 양심성찰만 잘하면 돼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요. 인공지능이 쓸데없는 지식 관리 다 해주고 여러분은요. 지도자로서 양심성찰을 잘할 줄 알아야 리드할 수 있는데 요 부분이 답이 안 나오니까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뺏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갈 어떤 의미를 인공지능이 뺏어버리는구나가 되는 건요.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시니까 그래요. 인간 영혼의 가치도 모르시고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잘 모르시고 이걸로 계산이나 하고 뭐나 하고 살다 보니까 계산도 잘하는 애가 온대. 난 끝났네. 그러니까 우주에서 인간이 그러면 쓸모 없어질까요? 이거죠. 우주에서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인간의 의미가 없나요? 쓸모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화엄경이 말하는 거는 그런 거 다 그건 물질 세계 얘기고 인간이 해야 될 찬란한 작업이 있어요. 육바람에 꽃을 피우는 거. 그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시켜주는 게 그게 정신개벽의 핵심입니다.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건 과학 세계 얘기고 철학 세계, 영의 세계의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사분들도 이런 거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 의사분들한테 인간의 영혼이라는 게 뭔가요? 뇌의 작용이요. 그럼 뇌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는 인공지능한테 100% 집니다. 이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계시면 꺼지지 않는 뇌를 갖고 있대요. 그럼 지는 거죠. 인간은 그 뇌라는 물질의 작용이니까. 요즘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뇌파를 가지고요. 뇌의 움직임과 뇌파를 가지고 무슨 생각하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대략은. 따라서 무슨 꿈을 꾸는지까지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웬만큼. 여러분 꿈꾸면 뇌가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걸 화면에 띄워요. 그러면 그럼 대충 뭐 유사한 뭔가 막 나와요. 가능한 얘기죠. 즉, 자 그런데 그거는 뇌파 이후의 얘기입니다. 뇌파 이후의 얘기. 우리가 말하는 참나는 뇌파 이전의 그 자리죠. 그러니까 그거 알아내는 게 인간 정신개벽의 핵심입니다. 그게 성령 자리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핵심 키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누가 그걸 가지고 정확히 풀어내는 종교인이 없고 철학인이 없으면 물질 문명이 지금 압도적인 거죠. 그걸 리드할 정신 문명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도마복음에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빈곤한 상태에 빠진다는 딱 그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좀 실감 개벽하고 싶죠? 꼭 여러분 사인하고 가세요.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시민권을 꼭 받겠습니다. 합당에 오셨으면 꼭 이런 각오를 좀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이번에 제대로 업그레이드를 못하면 인류는 헤매게 됩니다. 지금 인공지능한테도 치이고 인공지능보다 일도 못하는 기억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고 몸도 뭐 굶뜨고 이런 전제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기 내면의 가치를 모르면 우주를 수놓아야 할 꽃피울 존재 인간 철학자들은 이 정도예요. 인간이 없으면요 우주는 공허한 거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천지라는 이 구조물에 인간이 거기서 육바라밀로 인테리어를 안 해주면 우주는 황량한 거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자포자기해서 인공지능한테 하라고 하세요 하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바라밀은 인간이 육바라밀을 이해한 만큼 인공지능한테 또 육바라밀을 유사하게 또 프로그램을 깔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근원적으로 육바라밀이 옳은 거라는 걸 확인할 길은 참나의 자각밖에 없어요. 이건 의식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인공지능이고 나발이고 간에 우주가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이게 나의 사명감입니다. 우주가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느냐? 예, 성령과 하나가 돼서 칭의 성화 영화의 길을 밟으면서 나도 밝히고 남도 도와주라고. 그게 인간의 삶이라고 우주가 나를 나한테 사명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천국에 가고
남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겠다. 자, 보세요. 성령의 역사만 믿고, 그러니까 성령을 적극적으로 따르며 실천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너무 안타까워요. 안주하지 마세요. 다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노력을 안 하고 계시다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다 갈 수 있는데,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히려 사람들을 막는 장애물로 왜곡돼서 쓰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충격적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보세요. 나중된 이들이 먼저 되고 처음된 이들이 나중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먼저 만났다고, 교회 먼저 다녔다고 천국 먼저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영화를 누가 먼저 빨리 닦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 먼저 가는 거예요. 난 예수님 얘기를 뭐 모태 신앙이야. 모태 신앙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어려서 교회에 끌려갔다는 얘기지. 태태 속에서부터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스스로 선택을 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영접해야 되는 이 마음의 작용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믿고 한 번 더 마음을 내보는 거,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지금 딱 죽겠는데 힘들어. 아버지 믿고 가볼게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최고의 기도죠. 아버지가 저 죽으라고 이러시겠어요? 가볼게요. 죽더라도 아버지 믿고 가볼게요. 다 뜻이 있으시겠죠. 이게 최고의 기도죠. 이 마음을 일으키라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고 고난을 줍니다. 그거 이겨내신 분만이 육바람일에 꽃을 피워요. 영성의 꽃을 피워요. 이걸 안 겪고 성령이 어떻게 해주겠지? 성령한테 화를 내요. 성령 분발해봐. 왜 나를 지금 이 지경에 두는 거야? 노력의 대상이 성령이 됩니다. 아니, 노력의 주체가. 황당한 소리가 나와요. 저 다 들었어요, 그 얘기를.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왜 하늘이 우리한테 시련을 주느냐? 그걸 이겨내고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이게 화엄 사상의 핵심이고 기독교도 이게 핵심이다. 시련이 와서 시련을 이겨내면서 그걸 극복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라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이 아닌 거예요. 시험이면서 시험이 아니라 성숙하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요, 성령의 힘으로 역경이 올 때마다 진리를 지켜가면서 이겨내지 못하면 승리한 자가 될 수가 없죠. 자, 간단합니다. 승리한 자한테만 하늘이 고난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승리한다는 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흙탕에 뛰어들어서 이겨내야 돼요. 그냥 승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승리하지 않나요? 그거는요, 1차적인 구원일 뿐이에요. 성령이 너 안에 임하신다는 정도지, 성령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간 그 이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 성화를 이겨내서, 그러니까 열매만 맺혔지 열매가 전혀 익질 않고 있다고요. 열매를 익히는 방법은 다 별거 없어요. 이겨내야 돼요. 그 떼약 배추를 이겨내고 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저기 마태복음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내용을 미리 얘기하신 게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혹독한 환란을 주는데 이 환란을 이겨낸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환란에서 따로 빼주면 좋지 않을까요? 천국에 갈 사람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환난이 오는데 인류가 그걸 이겨내기 힘들 정도로 힘들 거다. 그런데 이 환란의 기간이 너무 길면 인류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인류는 성령의 의지에서 가다가 다 쓰러져서 짐승을 따른다거나 악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그렇지만 하늘이 그래서 기간을 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겨낼 만하게 해줄 것이다. 그걸 이겨낸 택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그걸 이겨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다 뭐죠 지금? 아무튼 그 학교, 지구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나오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거길 나오긴 나와야 된다. 근데 하늘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기까지는 안 하실 거니까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이겨내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지 예수님이. 그게 자식 사랑이죠. 이겨내라고 해야죠. 내가 다 해버릴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자식 망치는 길이죠.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는 시련을요, 이겨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시험이에요. 죽으라는 시험이 아니라 진화하라는, 성숙해지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원을 얻으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 시험을 내줘야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실력이 늘 거 아닙니까? 근데 시험 문제를 하늘이 안 내줘버리면요, 공부를 안 합니다. 인간은 절대 편하게 두면 공부 안 합니다. 제가 저를 봐서 그래요. 막
뭐가 좀 난관이 있어야 막 열을 내서 막 하죠. 참선이 좀 안 돼야 여러분 안달이 나서 열심히 하죠. 잘 되면 아 되는구나 하고 누워 있어요. 좀 쉬어요. 이제 좀 쉬면서 해도 되겠구나라고 오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인간은 그러니까 하늘이 또 긴장감을 줍니다. 그러면 또 정신이 딱 모아져요. 다시 또 뚫고 나갈 힘을 얻어요. 정신이 몰입이 안 되면 문제 해결을 못 합니다. 몰입을 해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를 읽어내고 정의를 구현해요. 이게 육바람이래요. 선정, 지금 자비, 정의 뭐 다 들어있죠. 인내도 하고 인욕도 하고 성실, 정진도 하고 깨어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육바라밀이 펼쳐져. 여러분이 깨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여러분은 보살도를 닦고 이런 사도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적절한 시련이 그러니까 너무 큰 거 오길 빌지 마시고요. 또 한 번에 그러면 이제 말렙되려고 하나님 뭐 좀 센 거 보내주세요. 레벨업 좀 확실히 하게. 그럼 죽어버립니다. 그냥 다시는 공부를 할 의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작은 거 작은 것부터 이겨내면서 힘을 키워가는 거죠. 우리가 한 번에 큰 시합 어떻게 나갑니까? 동네 시합부터 하나하나 해가지고 연륜을 쌓아가면서 승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알아내야 돼요. 요령을. 그걸 알아내다 보면 열매가 익어서 이 사람은 천국의 시민으로 자격이 있다. 이거 황금률 따르는데 노련하다. 이 정도 돼야 천국에서 스카우트 해가는 거예요. 고액 연봉에 딱 죽어 집 줄게 하고 스카우트 해가는 집 줄게 생명과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면 생명의 열매 줄게 생명과 줄게 하고 데려가는 겁니다. 생명과 먹고 영생 얻는 거예요. 자, 선명하죠? 이런 거 사이비 하나 차려도 훌륭한 교리 아닙니까? 근데 이건 진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건 자명한 얘기니까 성경에 다 근거 있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먼저 믿는다고 심지어 먼저 칭의를 얻는다고 성화가 먼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먼저 됐다고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체험했다고 막 난리치는 분이요 40년 뒤에 만나도 여전히 방언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부럽다 하던 분이 칭의 체험한 뒤에 어느덧 육바람일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느님 누구 데려갈까요? 천국의 스카웃을 누구를 할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병 고치고 별짓 다 해봐라. 스카웃 안 할 거다. 오직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만 스카우트 할 거다. 성화의 길을 잘 닦는 사람만 스카우트 하겠다. 이미 그 지침이 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안 봅니다. 신기하게 그쪽 딱 볼 때는 눈이 풀렸다가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 할 때 눈이 딱 모여요. 초점이 잡혀요. 딱 읽고 또 싫은 얘기 할 때 눈이 풀려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심지어 오랜 세월 교회 다닌 분도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고요? 이렇게 반박해 오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목사님이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주셨거나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는 이제 귀가 또 자동 방어 기능이 있어서 듣기 싫은 거는 안 듣다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또 초점 잡아서 듣고 이게 우리 에고의 노름이 그래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그 난관을 뚫고 칭의 성화를 닦았으니 하느님이 얼마나 기특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시민권 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형제들이여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형제들이여 내가 오늘날까지 양심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였죠? 사도 바울의 양심 실천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뭔 얘기일까요? 여기서 보세요. 이거 하나면 끝이라니까요, 기독교는. 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살아 숨쉰다는 거 잘 아는 양반이죠, 사도 바울이. 근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칭의를 통해 칭의를 얻으면요 모든 게 하나님 덕에 산다는 걸 알아요. 그냥 의심할 수 없이 알아요. 이 현상계에 이런 여러분 주먹 보이시죠? 요 정도 이거 보이듯이 선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살아 움직이게 하신다는 걸 생각, 감정, 오감이 다 그분으로 인해 작동한다는 걸 알아요. 이게 불교적으로 하면 뭐 법공 일체 유심의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는 똑같은 겁니다. 일체가 하나님의 신비인 줄 알아요. 이거 모르면 칭의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그거 알아요. 아는데 그것만 알고 있다고 해서 뭐 하냐고요. 와 하나님의 신비다. 와 하나님의 신비다 이러고 계속 돌아다니실 거예요. 밥 먹을 때 와 하나님의 신비다. 뭐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살으라고 하디 이거죠. 그럼 황금률 실천하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라. 그러면
그거를 열심히 따르지 않으면, 성화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온전한 자녀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심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다는 건요, 양심을 실천해야만 진짜로 이 칭의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열매 맺은 것밖에 안 됐죠. 열매가 제대로 익는 건 어디라고요? 양심을 따를 때요. 그래서 제가 양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 보면요, 양심 성찰이라는 시간을 따로 가져요. 카톨릭 대생들 공부하는 거 예전에 TV에서 다큐로 보는데 하루에 한 30분인가 양심 성찰 시간 따로 갔더라고요. 묵상하듯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아, 카톨릭은 양심 성찰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그 천주교 서점 가가지고 뒤져보니까 아주 좀 그 도 좀 닦으신 신부님이 쓰신 양심 성찰 책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우리랑 똑같은 얘기를 써놨어요. 양심 성찰은 뭘 하는 거냐? 오늘 하루 중에 일을 쭉 떠올리면서 아침에 무슨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였고 내 뜻이 뭐였는가, 내가 하나님 뜻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분석하는 게 양심 성찰이래요. 그럼 그게 다죠. 거기 이미 양심 노트가 있는 거죠.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처음이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그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살아온 분의 인격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 안에 살면서 양심 성찰을 게을리 않고 살아온 분이 10년, 20년을 그렇게 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이 빛이 나는 존재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고 사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방법론 다 있잖아. 왜 그 안 하시지? 이거죠. 왜 안 하시지? 하신 분 계시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한 구절. 아, 그거는 이제 맹자 얘기를 풀어야 되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동양의 선비의 이야기와 방금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연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양심을 실천하지 않는 자, 즉 성화는 양심 분석이에요. 자, 보세요. 칭의는 여러분 학당에 오시면 참나각성이 칭의에 해당됩니다. 학당은 다 있어요. 칭의. 이거 알고 만든 게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다 똑같아요. 참나각성은 칭의. 여러분 영적인 문제거든요. 혼적인 문제를 모아줘 학당에서는. 양심 성찰. 양심을 계속 분석하면서 내 뜻과 하나님 뜻, 욕심과 양심을 성찰해가는 그 공부는요. 성화의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의 공부는 호흡수련. 에너지책 개발하면 돼요. 영어비겔에 나온 대로 호흡을 하셔서 태식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 영적인 몸이 생겨요. 여러분 몸 안에 생겨요. 원래 있어요. 원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심어놨어요. 그게 드러나요. 심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침 맞으면 효과가 있는 이유가 그 몸에 작용을 해요. 에너지체. 경락이 에너지체예요. 그런데 경락이 죽을 때 여러분 경락을 못 갖고 갑니다. 그런데 호흡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이 호흡도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신비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이 관리해요. 여러분 주무시면 성령이 관리해요, 호흡은.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관리하는데 여러분이 조절할 수도 있어요. 하늘이 조절할 수 있게 권한을 줬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호흡은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성령이 관리. 여러분 평소 의식 안을 때 호흡은 누가 관리하죠? 성령이 관리해요. 근데 의식하면 여러분한테 운전대를 맡겨요, 성령이. 호흡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흡 조절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 성령의 뜻에 맞게 조절을 잘 해놓으면 여러분 몸 안에 이미 임해 있는, 이것도 이미 임해 있는 영적인 몸이, 이 여러분이 하나의 씨앗이라면 씨앗이 쪼개지면서 영적인 몸이 나와요. 알곡으로나 얻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비유했잖아요. 이 몸이 썩어 없어질 몸이 씨앗이라면 이 씨앗이 죽어야 알곡이 자란다. 영적인 몸을 얻게 된다. 그게 원래 호흡으로 하면 그대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도들은 호흡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그 얘기를 안 썼고 도마복음에는 유사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 이것도 알아두시라. 여러분 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걸 어떻게 만듭니까? 경락이 여러분 에너지 몸이 다 있다니까요. 침을 놓으면 왜 효과가 있냐? 그 에너지 몸의 순환체계에 맞게 여러분이 조치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다리 적삼리에다가 침을 놨는데 왜 소화가 잘 되냐? 에너지체 상으로는 연결돼 있거든요. 지금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있어요. 그게 한의학의 토대고. 지금 그 영적인 몸에 대한 답까지 저희 학당은 갖고 있으니까
칭의, 성화, 영화는 깨어있음, 양심성찰, 호흡수련. 칭의는요, 상단전. 양심성찰은 중단전, 가슴의 얘기고, 요거는 하단전의 얘기입니다. 상중하가 원만해야 돼요. 그럼 영혼육이 원만하다는 거는 상중하단전이 원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당당히 천국에, 여러분 뭐 막 아부해서 천국 가고 로비해서 가자는 게 아니에요. 가서 띵동, 접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죠. 시민권 받아서 당당히. 영혼육에 하자 없어라. 이게 천국 들어갈 조건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영혼육에, 데살로니카 전서에 영혼육에 흠없이 해서 천국 가게 준비하자. 영혼육 흠없게 관리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진도는 많이 못 나갔습니다만 주제가 성령과 구원이니까 성령과 구원에 관한 저의 알아두면 쓸모는 있는 그런 성령에 대한 어떤 잡다한 얘기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워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되게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왔으니까 꼭 챙겨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